누워서 듣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워서 들어야 제맛이죠. 꼭 누워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복음의 말씀 비빔밥.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양식만 끊임없이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한 번 나온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말씀, 말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삶 속에서 잘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은 말씀 비빔밥입니다.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게 아니라 매운 고추장과 고소한 참기름, 반숙으로 익힌 계란 후라이처럼 골고루 매운 말씀, 고소한 말씀, 아직 덜 익은 말씀들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들을 잘 비벼서 먹는 아침 되시길 기도합니다.